어서 와요. 안녕하세요.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때 최연소 프로게이머로 이슈가 됐던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문호준이라고 합니다. 지금도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고 뭐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 연습할 겸 그냥 아프리카 TV도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PC방 오픈을 하셔서 놀러 갔는데 어떤 이쁘신 여성분이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고 있길래 재밌어서 저 게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프로게이머라는 꿈이 생겨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. 뭐 그때는 부담감보다는 일단 우승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이제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우승하는 게 즐거워서 뭐 부담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SK1682의 5차 리그라고 있는데 그때가 첫 번째 우승하는 그때였고 제가 마지막에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지고 그때 우승한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항상 먹을 게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방송 환경이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셔서 들어오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뭐 제가 잘하는 게임이라고는 뭐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이나 그리고 제가 항상 연습 겸 쉴 타임에 서든어택을 많이 해서 서든어택을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. 뭐 지금처럼 다른 거 없이 그냥 지금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방송 꾸준히 하고 싶고 뭐 카트라이더 방송 이외에 다른 게임도 하고 있으니까 놀러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인기가 많이 죽었지만 항상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